한국이민사박물관이 남아메리카 한인들의 이민 역사를 조명하는 남미의 한인들 특별전을 11월 21일까지 개최합니다. 남미는 대한민국의 첫 공식 이민지로 100여 점의 사진과 책 등을 통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 남미 국가의 이민사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1부에서는 조선에 처음 알려진 남미의 모습부터 일제강점기 최초 이주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2, 3, 4부에서는 60년대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의 기획 이민 과정과 현지에 정착해 살아가고 있는 한인의 모습, 한인 인구의 변천과 기와 이민자의 이야기 등을 담고 있습니다.